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전화가 만드는 전기장과 자기장,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가속하는 전자가 만들어내는 전기장과 자기장. 물론 가속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이 나올 테니까 그 중에서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에 기여하는 부분이 어딘가, 또 거기에서 포인팅 벡터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이런 것까지 알아보면 우리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걸 다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 동안은 우리 스페셜 렐러티비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했던 거를 잠깐 리뷰로 해보면, 이게 또 잘 안 나오는 거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뭐냐 하면, 일렉트릭 필드, 어떤 전하의 전하나 전하의 분포가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만드는데, 우리가 그 소스가 관측되는 점까지 그 정보가 오는 것까지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리타딧 타임을 생각을 하고 리타딧 포텐셜을 써서 우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포인트 차지인 경우에도 우리 리타딧 포텐셜을 적용을 하면 우리 그게 리나드 피카르트 포텐셜이라고 우리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리나드 피카르트 포텐셜은 폼은 간단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폼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어떻게 쓰냐면, 포인트 차지인 경우 엡실론 0, 우리가 그냥 formally R 물론 요거 벡터 포텐셜은 다음과 같이 쓰지만, 우리 이렇게 쓰기 위해서 요 팩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리타디드 타임 각 소스마다 다른 리타디드 타임 T 프라임을 쓰지 않고, 뭐냐면 그 안에 어떤 거 T1이라고 픽스를 해놓고 전부 다 적분을 한 다음에 다음 같은 표현을 얻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쓴 건데, 우리 그러고 나서 이제 포인트 차지의 리밋을 취한 거죠. 그래서 포인트 차지의 리밋을 취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psi라는 벡터는 observation point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림을 그린 것처럼 x축으로 어떤 물체가 charge가 xt라는 곳에 v라는 곳으로 움직일 때 우리가 점 p가 있으면 임의의 원점에서 봤을 때 점 P에 해당되는 벡터, 이 observation point를 나타내는 벡터를 psi라고 표현을 한 거죠. 점 P에 x좌표를 x죠. 그때 이게 도달해서 x0에 도달했을 때의 시간을 t0, 그 다음에 retarded time 이게 R 프라임, 여기서 광속 빛의 속도로 이렇게 정보가 가는 시간 동안 v라는 속도로 전하가 이렇게 가는 경우고, 이때 우리 이쪽 방향에 유닛 벡터가 n 프라임, 다음과 같은 경우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 안에 뭐냐면 속도 r 다음과 같은 게 보면 psi, t, 그 다음에 retarded time t prime, 또
뭐 R 프라임 다 요런 여기 있는 요 R 프라임 이런 거에 전부 다 의존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나 마그네틱 필드를 계산할 때는 요 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요거를 미분할 때는 그 사이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혹은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로 다음 같은 거를 계산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우리 특별히 좌표계를 좌표축을 적당히 잡아서 전하가 X축 방향으로 V라는 속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 우리 뭐냐면 요거에서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구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그 사이와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그러면 나왔을 때 그 사이 저 R 프라임 요거의 좌표가 R 프라임 R 프라임 T 프라임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데 그 의존성을 전부 다 뭐냐면 그 사이 T로 표현을 해서 확실하게 미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금부터 해야 될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리타딧 포지션 타임 이렇게 정했으니까 리타딧 그걸 R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게 당연히 C 제곱 T 마이너스 T 프라임의 제곱 요 기간 요 여기서 여기까지 간 동안 이만큼 간 거니까 빛의 속도로 다음 것이 주어지고 이거는 요 길이는 R 프라임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요 길이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요 빗변의 제곱이니까 요거의 제곱 요 길이를 y좌표를 b라고 하면 요거의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요거의 요거는 뭐죠? x0-x 프라임의 제곱이죠. x죠. 마이너스 x 프라임의 제곱 b제곱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요 파일을 물론 나중에 벡터 포텐셜도 쓰겠지만 그냥 포인트 P라고 쓰면 Q 4파이 엡실론 0 리타디드 타임 퀀티티로 다 쓰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쓰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 봤고 이제 뭐냐면 여기 있는 R 프라임 N 프라임 다음과 같은 양을 전부 다 그 사이와 T에 대해서 표현하는 걸로 우리 다음과 같은 게 우리 이제 작업인데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했던 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요 분모 중에 첫 번째 R 프라임 있고 두 번째 텀이 뭐냐면 R 프라임 C분의 V N 프라임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V랑 N 프라임 V랑 N 프라임 사이의 그거는 뭐냐면 V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요 각도의 코사인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되죠. 요 각도니까 둘이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R 프라임 마이너스 저 길이가 요거의 코사인이면 R 프라임 분의 이거니까 x 프라임 x0 마이너스 x 프라임 그 다음에 c분의 v 다음과 같이 써서 이게 뭐냐면 보실 수 있더라 마이너스 c분의 v r 프라임분의 x0 마이너스 x 프라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서 이 분모는 분모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 프라임 마이너스 여기 R 프라임을 곱하니까 C 분의 V X 0 마이너스 X 프라임 우리가 귀찮으니까 R 스타로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R 프라임 R 프라임이 T 프라임에 의존하거나 혹은 X 프라임에 의존하니까 우리 T 프라임 요걸 쓰면 요 안에 T 프라임에 대한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T 프라임을 없애자는 거죠. 이 관계식에서 관계식이 없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요 관계식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
지난 시간에 여기서 뭘 했었냐면 요게 바로 v 제곱 t0 마이너스 t 프라임의 제곱이라고 쓰면 우리 이 식이 뭐냐면 t 프라임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t 프라임에 대해서 풀면 우리 솔루션을 두 개가 나오지만 그 중에 작은 걸로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retarded time을 tx0 bv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것까지는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었나? 지난 시간에 그것까지 했었죠. 오케이. 그렇고 그러면 지금 뭐냐면 t를 먼저 써야 되지. t를 먼저 써놓을까? t를 먼저 써야 되겠네. t는 t'은 그래서 t'은 계산이 이제부터 좀 복잡하지만 뭐 단지 복잡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개념상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이 포텐셜을 여기 나와 있는 이 포텐셜을 뭐냐면 전부 다 psi와 t에 대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나오는 t 프라임 프라임드 퀀티티 x 프라임 t 프라임을 전부 다 프라임이 없는 퀀티티로 전부 다 표현하는 게 약간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우리 그거를 여러분들이랑 차근차근 해보는 거죠. t 프라임이 우리 뭐였었냐면 지난 시간에 구한 게 이게 좀 복잡해 c 제곱 t 마이너스 v 제곱 t0 마이너스 c 제곱 v 제곱 t 마이너스 t0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근데 다행인 건 이렇게 중간 과정은 복잡하지만 마지막 결과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서 쭉 계산을 해보면 우리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그래서 여기 있는 r'도 그렇고 요거 요양 요양이 x 마이너스 우리 지금 분모에 있는 여기 x 하나씩 차근차근 하는데 먼저 x0 마이너스 x 프라임 여기 x 프라임이 있죠. 근데 x0 조금 아까 우리 본 것처럼 x0 마이너스 x 프라임은 v라는 속도로 입자가 균일하게 움직이니까 우리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조금 아까 우리 쓴 것처럼 여기 이렇게 쓴 것처럼 그럼 여기다가 t 프라임 구한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굉장히 지저분하지만 그리고 해보면 되지 뭐. 그러면 v가 있고 앞에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있으니까 이걸 끄집어내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t0에다가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을 곱해주고 요 뒤에 걸 빼주면 되죠. 자, 우리 하면 c 제곱 t0 마이너스 v제곱 t0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걸 빼주면 되니까 c제곱 t 플러스 v제곱 t0 플러스 스퀘어루트 이거 나중에 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서로 캔슬이 되니까 이거는 v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요거는 c 제곱이 똑같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c 제곱 t 마이너스 t 제로 플러스 스퀘어루트 다시 다 써주면 되지 t 제로의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분모를 이제 표현하는 분모 중에 요건 이제 프라임에 없는 걸로 다 썼죠. 앞에 있는 r 프라임을 써야지. 그래서 r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 r 프라임은
이걸로 계산해서 여기다가 t 프라임 대신에 이거 넣나? 복잡하죠. 그냥 이거 쓰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r 프라임은 c 마이너스 t 프라임. 이건 앞에 있는 거 여기서 똑같이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앞에 이게 v 대신에 c 이제 t제로가 아니라 t니까 c제곱 t 마이너스 c제곱 t 프라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빼주면 되죠. 마이너스 c제곱 t 플러스 v제곱 t0 플러스 스퀘어 루트. 이것도 역시 보면 c제곱 t가 캔슬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이것도 다시 다 쓰면 c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거는 v제곱으로 묶을 수가 없지. 가만있어. c제곱 이게 t 마이너스 t 프라임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되지? t를 t, v제곱 이게 v제곱 t죠. 내가 뭘 쓴 거야? v제곱 t를 써야 되죠. 뭐 잘못 썼네. v제곱 t0 마이너스 t. 오, 내가 왜 저걸 썼을까? 희한하죠. 이 뒤에 있는 것까지 있지만 뒤에 있는 건 요 안에 있는 거니까 내가 다 쓰기 귀찮으니까 다음 같이 썼어.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게 뭐죠? 이제 다 됐어. 요거 이제 다 쓴, 이제 다 더하면 되는 거죠. R 프라임에서 두 개를 더하면 R 시타는 어떻게 되죠? 조금 아까 구한 R 프라임에서 R 프라임에서 여기다가 C분의 V를 곱한 거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차근차근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거는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V제곱 T0 마이너스 T 플러스 스퀘어 루트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C분의 V R 프라임 마이너스 C 여기다가 마이너스 C분의 V를 곱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C분의 V를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C제곱분의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여기다 C분의 V를 곱하면 되니까 C분의 V를 안으로 다 집어넣을 거예요. C분의 V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C분의 V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게 가만히 있어봐. 이게 C가 이 V가 안으로 들어오고 C분의 V니까 C가 하나 없어지고 V제곱 그러니까 C 마이너스 C V제곱 T 마이너스 T0 오케이.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이걸 하고 C분의 V를 곱해서 C분의 V를 곱해서 저기 앞에 V가 떠 있으니까 V제곱의 스퀘어루트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쓰고 보니까 C제곱 첫 번째 텀은 C제곱 V제곱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CV제곱 CV제곱 T0 마이너스 T 그래서 요것도 요걸 바꾸면 T0 마이너스 T인데 앞에 부호가 반대니까 요거랑 요거랑 캔슬이 되죠.
그래서 남은 게 뭐냐면 남은 게 C제곱 B제곱이 있고 C 마이너스 C분의 B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거를 C분의 1로 묶으면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밑에 있는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C분의 1이 될 테고 C분의 1을 요 스퀘어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안으로 되니까 C제곱분의 1이죠. 여기다 C제곱분 들어가면서 C제곱분의 1로 나눠주면 되니까 스퀘어루트 B제곱 T-T0의 제곱 요것도 C제곱으로 나눠주면 B제곱 1-C제곱분의 B제곱이죠. 다 계산했어 이제. 그죠? 밑에 있는 분모를 다 계산했어요. 따라서 포텐셜은 리너드 유니폼 차지로 갔을 때 리너드 비커트 포텐셜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 치워. 교양이니까 이걸로 이제 쓰면 이게 분모에 들어간 지금 지웠지만 지운 게 분모로 들어간 거죠. Phi P T는 Q 4파이 엡실론 0 스퀘어루트 B제곱 T0 마이너스 T의 제곱 B제곱 벡터 포텐셜은 μ0 나누기 4파이 여기 Q 여기 속도 velocity V가 있었죠. 그러니까 V만 쓰면 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자, 이걸 이제 좀 더 간단히 쓸 수 있냐? 지금 둘 사이는 재미있죠. 뭐냐면 여기 요거를 뮤 제로로 나눠주고 요거를 엡실론 제로를 곱하고 뮤 제로를 곱한 다음에 v를 곱하면 벡터 포텐셜이 되죠. 그러니까 복잡하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고 지금 우리가 쓴 거는 뭐냐면 우리가 좌표계를 특별하게 잡았어요. 좌표계를 어떻게 특별하게 잡았냐면 파티클이 X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죠. 우리 그게 꼭 X축이 아니라 그러면 좌표축의 인디펜던트한 표현으로 쓸 수 있을까? 물론 이것도 이렇게 써도 되지만 좌표축의 인디펜던트한 표현으로 어떻게 쓰냐? 이제 고르면 되죠. 조금 아까 그린 거 중에서 우리 어떻게 고르냐면 처음에 이니셜 컨디션을 t 이퀄 0일 때 원점을 지난다고 치죠. 뭐 t 이퀄 0일 때 원점을 지난다고 치면 시간 t만큼 지난 다음에는 vt x0는 vt0 그러면 점 p 아까 나 그림을 다시 그리면 R 프라임, R, X 프라임, T 프라임, X, T, X0, T0. 이걸 원점으로 삼겠다는, T가 0일 때 이걸 원점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T 이고 0,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한 건데.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점 P라고 했는데 P를 아까
피해 좌, 벡터를 이렇게 복잡하게 썼는데 우리 이거 x, y, z 사이 에타 이왕에 쓴 거 제타 다음 같은 세 개의 코디넷이 있다고 치면 왜냐하면 내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는 뭐냐면 r, r 프라임으로 쓰면 r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우리 복잡하니까 다음과 같이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거는 모양은 복잡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옵저베이션 포인트를 나타내고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나 마그네틱 필드를 구할 때 공간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취할 때는 요거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취하는 거죠. 나오는 것 중에. 그래서 그렇게 쓰면 전 P는 전 P의 좌표는 X 좌표는 그러니까 사인은 조금 아까 본 것처럼 X0지 뭐 이건 B0T네 다음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요 좌표는 Y좌표랑 Z좌표를 합한 거는 그래서 물론 저렇게 쓰면 Phi는 이제 Q 이렇게 바꾼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태로는 아직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구할 수가 없죠. 데리버티브를 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데리버티브를 취하는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스퀘어 루트 첫 번째 게 V 이거 어떻게 안으로 들으면 VT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이 마이너스 VT의 제곱 에타 스퀘어 Zeta squared 1 minus V 제곱 C 제곱 벡터 포텐셜은 U0 아이고 내가 이것도 익스플리시트하게 어디에 의존하는가를 얘기하면 Psi T Q U0 4pi V 같이 여기다 제곱을 잘못 썼네 여기다 써야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이것도 물론 이렇게 썼지만 단 언제만 그렇냐면 V가 X햇에 비례할 때 평행할 때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왜냐하면 VT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 이제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구하기 전에 이 관계에서 우리가 알듯이 뭐냐면 A는 mu 0, epsilon 0 V, Phi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구할 준비가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바꾼 이유는 지금 아까 본 것처럼 그레이디언트를 취할 때 이거의 그레이디언트를 취할 때 드디어 다음과 같은 양이 익스플리시트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레이디언트를 취할 수 있죠 계산은 복잡하지만 이 계산을 잘 따라가 보면 나오는 결과는 여러분들이 쉽게 해석을 물론 복잡하긴 하지만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오는데 일렉트릭 필드는 이제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구해야죠? 어떻게 구하긴 이거 계산하면 되지 뭐 이제 그레이디언트인데 사이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를 고취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A를
A를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T는 여기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뮤 제로 Q 4파이 V. 이게 우리가 아까 썼던 R스타죠. 그죠? R스타를 미분을 해.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 R스타분의 1. R스타분의 1을 미분을 하면,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티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이게 R분의 1이니까 R스타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R스타의 제곱 마이너스 R스타의 제곱 그 다음에 요 R스타를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죠. R스타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R스타분의 하고 요걸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EV 2분의 1 주어져서 어떻게 주어지냐면 V 하고 여기 마이너스는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어떻게 되냐면 2도 이게 R 3승분의 2분의 1승이었으니까 2분의 1도 2도 없어지고 Psi 마이너스 VT 에 그게 R3승이지 R제곱에 하나가 더 붙었어. 다음과 같이 줘. 요거는 여기 있는 요 양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R스타분의 1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4파이 엡실론 0 이것도 이제 미분하면 이걸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미분하는 것도 역시 마이너스 R스타 제곱분의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R스타의 제곱 제곱분의 1이라고 이걸 미분할 때 다시 또 R스타분의 1이 나오니까 R스타의 3승 첫 번째 건 어떻게 돼? 크사이 마이너스 VT의 I번째 거 X로 써도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요 양을 미분해야 되니까 두 에타니까 에타 1-C 제곱분의 V제곱 J-hat 마지막으로는 제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헷갈리지? 이제 간단, 너무 복잡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죠. 이제 간단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V는 아까 V X방향이라고 했으니까 X방향 그 다음에 엡실론 0 뮤 0는 C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이걸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다 됐지. 이제 그러면 이게 여기 이게 다 썼죠. 그걸 어떻게 쓰냐면 Q 4파이 엡실론 0 R스타의 3승 I에 비례하는 거 I햇에 비례하는 거 첫 번째 요거는 요게 I햇에만 의존하니까 어떻게 되나 I햇에만 의존하니까
다 psi 마이너스 vt 그 다음에 요게 1 이걸 엡실론 제로를 묶으면 여기 엡실론 여기 c 제곱분의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c 제곱분의 여기서 v가 나오고 여기서도 v가 있을 때 v 제곱 다음 같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냥 쓰면 되죠. 나머지는 이렇게 놓고 보니까 다시 요게 r 벡터고 요게 r 프라임 이라고 쓰면 지금 뭐냐면 q 4파이 엡실론 0 r 스타의 3승 1-c 제곱분의 v 제곱이 다 있고 나머지는 이게 x 제로 x x 프라임이야. 그러면은 psi 마이너스 vt가 이게 뭐냐면 조금 아까 우리 썼듯이 이게 vt 제로인데 내가 잘못 썼네. 다음 것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psi 마이너스 vt psi 마이너스 vt가 뭐가 되는 거야? psi 마이너스 vt가 psi 마이너스 vt가 x 마이너스 x 제로네? 이게 x 마이너스 x 제로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x psi 마이너스 vt vt는 t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뭐냐면 r 내가 이게 r을 적용해야 되는데 r 벡터가 다 썼는데 요게 아까 P라는 포인트에서 VT가 주어지면 X0-X인가? X0-X인가? 아 그렇죠 X0, sorry, sorry, X0 X0-X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게 r 벡터네, 그죠? 그렇죠? r 벡터가 뭐냐면 여기가 전 p가 psi 에타 네 여기서 뭐냐면 요거의 psi가 x0에 해당되는데 x0에서 x를 뺀 거니까 요거에 r의 x좌표 제타 에타 제타는 전부 다 요게 r벡터 요게 r벡터 그래서 우리 드디어 물론 x축으로 차지가 움직일 때에요 x축 움직일 때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서 R스타는 조금 아까 본 것처럼 R'. C분의 아까 어떻게 썼어? N R'.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N 벡터를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는 거니까. R' 벡터니까, 오, 다음과 같이 썼죠. 그래서 다 됐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 이게 아니지. 일렉트릭 필드죠, 쏘리. 일렉트릭 필드를 다음과 같이 구했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를 보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 일렉트릭 필드가 속도가 물론 0이면 이게 1, 속도가 0이면 이게 없어지고 이게 R'이 되죠. 그죠? 근데 R'이 지금 속도가 0이면 이것도 0. B제곱분의 로 되고, 뭐냐면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쿨럼 필드가 되고, 근데 속도가 0이 아니더라도 재미있는 사실은 역시 레디얼 방향이에요. 어느 점에서? 여기서부터, 요 점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레디얼, 소스가 있으면 소스에 대해서 레디얼한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주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방향에 따라서 다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다시 아이소트로픽해서 어느 방향이나 크기가 같고 레디얼한데, 이 경우는 그렇진 않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R'이 V에 가까워, V에 평행하면 R'이 V의 평행인 쪽은, 다시 말하면 이쪽으로 가까이 올수록 뭐냐면 R스타가 작아지고, 똑같은 V라고 해도 그쪽이 작아지니까 우리 요거의 3승에 의존하니까 이쪽으로 오면 더 커지는 거죠. 커지나? 가만히 있어보자. 이쪽으로 오면 V라는 방향으로 오면 R과 V가 두 개가, 이게 점점 이쪽으로 내려오면 작아지지. 이게 두 개가 파지티브한 방향이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작아지죠. 작아지니까 더 커지죠. 다시 말하면 아이소트로픽하진 않아요. 레디얼하긴 하지만 아이소트로픽하진 않아요. 이게 수직인 방향으로 볼 때는, 수직인 방향에서는 이게 없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마그네틱 필드는 A의 컬을 취해야 된다고? 컬을 취하기가 어렵잖아. 근데 요게 있죠. 요 관계를 이용하면 되죠. 어떻게 쓰냐면 뮤제로 엡실론제로 컬 V 파이. 이거 어떻게 되죠? V가 drdt죠. drdt인데 그러면 dt를 앞으로 끄집어, ddt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이건 컬, 체인 룰을 쓰면 컬 r의 파이인데 컬 r은 0이죠. 자, 체인 룰을 쓰면 뒤에다 요거의 그레이디언트를 취한 것만 남기 때문에, 물론 뒤로 가면서 순서가 부호가 바뀌고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요양을 보면 원래 일렉트릭 필드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파이 마이너스 dadt죠. 근데 A가 아까 본 것처럼 B에 비례했죠. 그러니까 T로 미분해도 이건 B에 비례하는 양이에요. 여기서
뒤에 플러스 DADT를 집어넣어도 역시 0이에요. 앞에 V랑 벡터 프로덕트가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파이가 바로 일렉트릭 필드, 앞에 V가 벡터 프로덕트 쓰면 일렉트릭 필드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혹은 진공에서 가은과 같이 주어지죠. 역시 일렉트릭 필드와 수직이죠. 자, 다음과 같은 걸로 우리 드디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차지에 대한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계산했다 이거예요. 복잡해.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그래서 지금 건 그래도 양반이에요. 근데 이 차지가 엑셀러레이션을 하면 그러면 1랑 2가 둘 다 0이 아니면은 평행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2와 B가 서로 수직이에요. 그럼 발데이션이 있는 건가요? 포인팅 벡터가 0이야. 포인팅 벡터를 따지고 싶으면 아까 말 다 지웠나? 포인팅 벡터를 따지고 싶으면 포인팅 벡터는 E 크로스 B에 비례하죠. 근데 포인팅 벡터로 나가려서 에너지 플럭스가 있으려면 E도 R분의 1, B도 R분의 1 보다 빨리 줄어들면 포인팅 벡터로 나가는 에너지가 없죠. 그죠? 근데 지금 본 것처럼 일렉트릭 필드가 R제곱분의 1, R스타 제곱분의 1, 마그네틱 필드도 역시 R스타 제곱분의 1, 따라서 포인팅 벡터는 R4승분의 1, 따라서 무한대의 서피스를 잡으면 이거에서 생기는 포인팅 벡터에 의해서 나가는, 바깥으로 나가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에너지는 없는 거죠. 근데 가속되는 전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조금 아까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따라서 에너지 로스가 없어요. 그냥 계속 등속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전하가 가속이 되면 드디어 에너지 로스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드디어 이제 제일 우리가 계산한 제일 복잡한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에서 사실은 시스템은 제일 간단한데 전하가 가속되면 어떻게 레이디에이션이 나오겠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정말 먼 길을 걸어왔는데 이 먼 길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보면 아주 간단한 질문이고 우리가 흔히 전하를 띤 입자가 가속을 하면 레디에이션이 나온다고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우리 드디어 그거를 좀 더 퀀티터티브하게 얼마나 어디로 가장 세게 나오는데 우리 이걸 물어볼 수 있죠. 물론 이거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간단한 이그샘플은 봤어요. 포인트 차지가 아니라 그냥 일렉트릭 다이폴, 마그네틱 다이폴인 경우에는 레디에이션이 어떻게 되는 걸 우리 봤죠. 근데 이제 포인트 차지가 가속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포인트 차지를 쓰면 우리 아까 쓴 이 역시 리나드 비카르트 포텐셜을 써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쓸 때는 행복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주어져서 5파이 엡슬론 0 아까 뮤 제로를 썼는데 뮤 제로 대신에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우리 지난번에 조금 전에 유니폼
한 속도로 가는 경우에는 우리 리나 디피컬트 포텐셜의 요 안에 있는 양들을 전부 다 xi와 t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자, 가속할 경우에는 그렇게 못 써요. 문제죠. 가속할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 어쩌지? 그럼 이 안에 phi나 a 안에 xi와 소스의 x 프라임 t와 t 프라임이 다 있으면 어떡하지? 문제죠. 그럼 어떻게 미분하냐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t 프라임 x r 프라임이 implicitly xi와 t에 의존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말만 들어도 복잡해. 말만 들어도 복잡한데.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레디언트는 뭐죠? 딴 건 다 픽스하고 옵저베이션 포인트에서 하는 거예요. 옵저베이션 타임은 일정한 경우.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 시간도 옵저베이션 타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편미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이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8개의 variable로 이루어진 함수라 이거예요. 미치겠지? 이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럼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취해? 미분을? 근데 이제 8개의 variable 중에 이제 뭐냐면 틀림없이 r'이라는 게 뭐지? r'이라는 게 소스의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소스의 포지션이 그러면 어떻게 되면 공간에서는 잘 모르지만 어떤 트로젝터리를 닿은 것 같이 그리겠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t'의 트로젝터리는 t'의 함수를 쓸 수 있죠. 우리가 어떤 트로젝터리라는 걸 알면 r'을 t'의 함수로 쓸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음 같은 곳에서 r'은 없앨 수 있어요. r'을 없애요. 그럼 t'은 어떻게 하나? 뭐 또 있지? 또 하나 어디셔널한 컨디션이 리타데이션 컨디션. 이게 뭐죠? 사이 마이너스 x 프라임의 제곱 에타 마이너스 y 프라임의 제곱 다음과 같은 컨스트레인트가 하나 더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8개의 variable에서 이걸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electric field랑 magnetic field를 구하려면 psi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t에 대해서 미분해야 electric field랑 magnetic field를 구할 수 있죠. 자, 근데 이거에 대한 dependence랑 이거에 대한 dependence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냐? 표현하기 어렵지. 표현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뭐냐면 편미분에서 좀 더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을 도입하도록 합시다. 어떤 노테이션이냐면 이게 계산은 복잡하지만 개념만 잘 따라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계산은 더럽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것만 따라오면 마지막 결과는 또 역시 깔끔하게 얻을 수 있으니까 계산을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계산하면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하는 것 중에 다음과 같은 걸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계산한 건 도대체 어디서 계산하는 거죠? 당연히 사이가 픽스된 곳에서 계산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서브스크립트를 쓴 거는 요거를 픽스를 하고 미분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쓰죠? A에 대해서 미분 일반적으로 T prime DT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죠. 물론 근데 요거는 요거가 이거를 픽스해 놓고 계산하는 거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는 그러면 T 프라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것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은 양들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미분할 사이에 대해서 고정 코스크 사이를 픽스시켜서 그 미분 사이를 픽스시킨다 그래서 T 프라임이 픽스가 된 건 아니죠.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 두 개의 관계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 어떻게 둘 사이의 관계를 맺느냐 하면 다음과 같은 아까 우리 썼던 컨디션이 뭐냐면 R은 다음과 같은 T 프라임의 함수로 주어진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리타데이션 컨디션이 다음과 같이 있으면 우리 이 양은 다음과 같이 밑에 있는 이 컨디션은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을 T'에 대한 함수로 쓰면 R'은 여기서 없어지니까 여기서 R'을 없앨 수 있으니까 psi T 다음과 같은 constraint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 함수 F가 뭔지는 굉장히 복잡한 폼이겠지만 우리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리타데이션 컨디션은 일반적으로 크사이 R'T, T'에 전부 다 의존하지만 R'이 어떤 트로젝터리를 따라서 간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건 T'에 대한 함수로 써서 R'을 없애면 implicitly implicit 펑션으로 R'을 없애면 크사이 T'. T 사이의 컨디션으로 쓸 수 있다. 이 컨디션, 다음과 같은 implicit 컨디션을 만족하면 이걸 만족하면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되죠? 그 사이를 픽스 시키고 T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건 미적분학 시간에, 캘큘러스 시간에 파셜 데리버티브를 공부할 때 이렇게 소위 말하는 implicit function의 형태로 다음과 같은 constraint가 주어졌을 때 그 사이를 이걸 픽스라면 t와 t'만의 함수죠. t와 t'만의 함수가 0이 된다라고 하면 미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이 관계가 있으면 F가 뭔지는 몰라도 이 관계가 있으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맺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맺어줄 수 있냐면, 뒤에 지치는 어떻게 할까? DADT를 요거를 여기 나와 있는 DADT 요거를 DADT에 대해서 풀어요. 근데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되죠. 여기다 요걸 DADT에 대해서 푼다는 거는 DT 프라임 그 사이가 일정할 때 요거는 요거의 역수래니까 양변에 요걸 전부 다 곱하면 DT 프라임 DT 사이 이걸 이쪽으로 넘긴 거 DA DT 프라임 사이 프라임 사이 마이너스 DT 이것도 앞에 있는 건 똑같이 쓰고 요게 요로 가는 거 DA DT 프라임 이거를 위식에다가 써요. DADT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DT 프라임 쓰면 이걸 쓰면 어떻게 되죠? 요거랑 요거랑 캔슬이 되죠. 남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거 DA DT 프라임 DT 프라임 DT 그대로 썼지. 다시 너무 길게 써 있으니까 다시 여기다가 쓰면 DA DT 프라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게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할 때 우리가 필요한 데리버티브죠. 이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dφ dξ 그레디언트 φ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거 계산하죠. 그레디언트 φ를 계산할 때 이거 어떻게 되지? t를 픽스하고는 계산을 해야 되죠. 이건 어떻게 쓴다고? 위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서 쓰면 T도 픽스하지만 T'도 픽스하고 그 다음에 T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계산하려면 요 양을 계산해야 된다 이거. 다음과 같은 양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이 양들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예요. 이 양들은 이 릴레이션에서 우리 앞으로 저 양들을 계산할 거예요.
지금까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요약하면 엑셀러레이팅 차지인 경우에는 원래 포텐셜이 8개의 variable이었는데 8개의 variable 중에서 우리 요거는 constraint에서 4개의 variable로 줄일 수 있지만 그러면 이 안에 implicitly R'과 T'에 대한 dependence가 있는데 우리 electric field를 구하려면 다른 건 다 fix를 하고 psi, T 이런 걸 fix를 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양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양을 계산할 때 뭐냐면 이런 양들은 우리가 계산할 수 이 양들은 우리가 더 계산을 해야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계산하면 우리 드디어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요거를 마저 끝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